요 교량을 블박차가 지나갑니다. 왕복 2차로 돌아옵니다. 교량을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죠? 옆으로 피해봤지만 저기서요. 오토바이가 나오려고 그러면 저 기대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앉을 때 나와야 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블박차 가다가 난간에 가서 잘안 보이죠? 여기서요. 원래 블박차는 여기 가서 멈추면 되죠. 정지선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보일 때는 서행하면서 여기에서 좌우를 살펴야 돼요. 이쪽도 살피고 이쪽도 살피고.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누가 이 사고의 과실비를 어떻게 될까요?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하나도 없고요.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88%. 블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2% 있습니다. 블박차 가는데요.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블박차는 여기까지 가서 좌우를 살피면 돼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브레이크 잡습니다.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저렇게 튀어나오면 과연 블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러실 거예요. 아니 저 속도로 봐서 여기 멈추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냥 가려고 그런 것 같아. 이거 멈춰서 봐야지. 좌우를 살펴야지.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살폈어야지. 그러나 멈출 마음으로 속도를 좀 줄이면서 살피려고 이제 마음 먹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급제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정선 지나쳐 사고 났다 그러면 왜 좌우 살피지 안 했나요? 일시정지 왜안 했나요? 그것 때문에 한 20%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역주행이잖아요. 이 역주행에 대해서 여기 중앙선을 살짝 물고 들어오는 거는 중앙선 침범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역주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통째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역주행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똑같은 역주행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도 여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물고 들어와서 똑같은 사고 날수 있다. 이건 좌회전을 급하게 한 거다. 그래서 통행 방법 위반 또는 안전운전 불이행 그렇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은 생짜배기로 완전히 역주행이다. 저것은 중앙선 침범과 똑같은 역주행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대 중과실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볼 수도 있어요. 그냥 견해는 둘러가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게 확립돼 있지 않아요. 과실 비율은 저는 저렇게 갑자기 쑥 역방으로 달려오면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면은 오토바이 너 가, 이쪽으로 가, 난 이리로 갈게! 속도질로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저는 이번 사고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